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아, 오늘 월급날이었어. 생각해보니까. 뭐야? 예, 여보세요? 예, 방송 중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원하나님. 예? 응, 어쩔 TV, 저쩔 TV, 안물 TV, 안공 TV, 내절 TV, 우쩔님의 저쩔님의 코코레 빙빵 지금 하나주 개킹받쳐 죽이고 싶죠? 어차피 내 사는 법 모르죠? 응, 못 죽이죠? 또 빡치죠?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화나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물 안공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응, 근데 어쩔 TV죠? 약올리죠? 응, 어쩔 저쩔 안물 안공 슈슈슈슈 슈발라마. 누구 생각한 줄 알아? 와나나. 아, 와나나 너무 고맙다. 고마우니까 전화 한 통 해야지. 아, 진짜 너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줘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제 감사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받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나나님.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저도 처음엔 이렇게 될 줄 몰랐으나 이 사람이 착하게 살다 보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결국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아, 네네.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원하나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이럴 때. 네. 뭘 네? 뭐야? GS로 시작하시는 분이 회장님이십니까 혹시? 생일날 한우를 보내시는 분은 되게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1.4kg를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없었어가지고. 1.4kg? 카톡 보내놔야지. A few moments later. 이게 뭐야? 아니 1.4kg 중에 1kg를 주면은 뭐야? 1.4kg를 받았는데 1kg를 주면 난 400g인데? 달라고. 아니 너 100g도 못 먹잖아. 개소리야. 줘봐, 보여줄게. 겔리가 뭐야? 개소리 오타 났어. 개소리야. 개소리야. 일단 알았어. 준다고? 아니 일단 알았다고. 아니 준다고? 1단, 1단, 2단, 3단, 준다고? 4단, 주냐고. 5단, 6단, 아니잖아. 주냐고. 7단, 주냐니까? 8단. 헐, 미친! 야, 방송 화면 껐으니까 주소 불러봐. 네 거 받았어. 진짜? 회장님, 저 신고 하나 할게요. 걔 인성이 나쁜 애였는데요? 아니 난 네 걸 뺏어가고 싶은 건데 그걸 받으면 어떡하지? 아니 일단 내가 받았으니까 널 주면 되는 게 아닐까? 그럼 2kg 주자. 같이 드세요. 배에 넣어드리면 대졸자. 맞네! 야! 도합 2.4kg 먹방하면 되겠네. 오케이? 너 1kg 2kg 먹어. 알았지? 100kg는 따로 받을 거고. 아. 1kg는 같이 먹어 줄게. 아하. 들고 우리 집에 와. 응? 네가 오라고. 응? 내가 가겠냐? 네가 오라고. 고기는 내가 준비했는데. 그니까 들고 와야지. 응? 같이 먹자며. 그렇긴 하지. 준비한 사람이 가져오는 거잖아. 와. 그런가? 그럼. 쿠팡 와츠가 되겠는데 지금? 그리고 굽는 것도 네가 해. 난 먹을게. 굽는 건 있어? 있는 거야? 쟤 집에서 고기 안 굽어 먹을 텐데. 없으면 오는 길에 사와. 응? 오는 길이잖아. 어차피. 그렇지? 번호 사가? 내가 장소 제공해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먹어. 방송은 내 거 켜도 되는 거야? 그럼. 오, 그럼 나도 킬 거야. 아, 어허. 캠. 저쪽 방 도내했는데 도내가 안 뜨네요. 이러기 안 되잖아. 좀 멈춰 있잖아. 야, 너네 방 회장님 통제 아니야? 웬일이니? 두 개 사서 우리 집 각자 구워 먹자.
1kg는 내가 갖고 1kg는 같이 먹는 거야? 근데 털을 달아? 응? 아직 안 달았는데? 아직 안 달. 그 오케이. 언제? 거기 도착하면 말해. 도착하는 게 내 생일쯤 같은데. 왓짱 직원이 몇 명이었죠? 직원이요? 일단 나. 내가 1등. 어제 막내가 뒤질라고? 야 편집자, 회장님한테 부담 줄 수 없으니까 대표를 한 명만 받아. 아니 저기 일단 알겠어. 그럼 자희야, 솔직히 니 500g 절대 못 먹잖아. 연어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드실래? 고기를 모동 내가 고기 들고 다니는 장독 역할을 한다는 뜻이었어. 견우와 독. 아, 귀엽기. 귀엽기. 아니 혜원아, 전화 갑니다. 여보세요? 야. 호? 야. 호? 랑이 빨 대나무들의 카드뮴? 뭐라고? 야. 호랑이 빨 때 나무 다리어 카드뮴. 나 장난친 거야. 너 같이 저기 뭐야 천안 사람들하고 1.4kg 먹고 나 1kg 주신 거 너 감사히 잘 먹겠다고 말씀 좀 드리면서 나한테 좀 보내줘. 그러면 아까 했던 말이랑 딱히 안 다른 거 아니야? 받았다며 따로 1kg 받았다며. 그건 너 줄 거야. 아니 너 시간 되면 내가 가서 거기 구워줄게. 어 진짜? 어. 유미새 새끼. 이거 눈치가 꽤 빠르구나. 당황한 척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튜브 각을 보고 있었는데 이 유튜브에 미친놈 추리력이 상당한걸? 역시 방송 짬밥은 무시할 수 없는 건가? 그렇지. 아무래도 무시하기엔 조금 길지 않겠는가? 그럼 뭐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하겠어. 유튜브 각 좀 뽑으러 갈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곧 보자.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